오늘 앞에 계시지만 몽단의 오너 셰프이시고 너무 유명하시죠. 우리 이현복 셰프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할 거는 경장 육사인데 경장 육사도 물론 포인트지만 방송에서들도 가끔가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딱 때리면 두 장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 밀가루 피 있죠. 춘빙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경장 육사를 만들게요. 그리고 경장 육사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춘장을 사용 안 하고 짜장가루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진짜 맛있게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밀가루가 10이면 물은 5.5예요. 근데 이게 1리터로 잡을게요. 제가 1리터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소금을 요 조그만 거로 한 반 숟가락 이 반죽을 질기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섞어가지고 550ml 5.5 이제 이걸 치대 주시면 돼요. 가정에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1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에 5 밀가루를 좀 뿌리시고요. 이게 이제 입자가 이렇게 좀 고와질 때까지 치대 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밀가루를 치댈 때는 손 이 끝부분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래야지 힘이 들어가거든요. 끼르축하게. 그리고 오늘은 10분이라서 1인당 2장씩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이 3장은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인 3장. 그래서 30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딱 해서 사이즈를 똑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15 이렇게 5개씩 이제 제가 이거 하는 동안 질문하셔도 돼요. 잘생기셨어요. 아 그런 질문 정말 좋아요. 이제 이렇게 밀가루 뿌려주시고 이렇게 눌러요. 다 같이 꼭꼭 눌러주시고. 참기름 들기 위해서 이왕이면 다홍추마라고 향이 좋아지니까. 네. 집에서도 요리를 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못하게 해요. 너무 어지러운다고. 네,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위에다 한번 싹 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장으로 겹쳐주는 거죠. 네. 보시는 분은 이현복 셰프 중식 셰프 아니었나? 제거 제빵이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방맹이도 제가 공사할 때 수도 파이프 잘라온 거예요.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해도 돼요. 나왔어요? 진짜? 천천히 하세요. 바닥에 물기를 잘 뿌리고. 그렇게 한꺼번에 길게 밀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끝을 확 밀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어우 잘하셨어요. 제 유튜브 지금 구독자들이 80% 가까이가 남성분들이에요. 복주머니. 이거 봐요. 거기 요리 진짜 간단하죠? 맞습니다. 가면서 해물짬뽕 보는데 그 해물짬뽕도 라면 갖고 진짜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팬에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더 얇게 밀 수 있죠. 아까
한 장 미는 것보다 두 장을 겹쳐서 미니까 더 빨리 얇게 밀어져요. 예. 그리고 이걸 구웠을 때 한 면은 부드럽고 한 면은 이제 고소하게 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포가 생겨서 올라와요.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딱 때려서 띄면 그냥 쭉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응. 말르면 안 되니까 먼저 여기다 놓을게요. 먼저 여기다 덮어야 돼요. 왜 때리는 거예요? 안에 김이 차 있잖아요. 딱 뜨면 그 김이 밖으로 푹 터져 나오면서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을 탁 밀어서 띄어 버리는 거죠. 응, 응. 와, 잘하시는데?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 금방 늘어. 오늘 이분 잘 불렀네. 수제자 같으세요. 아, 그러니까. 아, 이제. 네. 어우, 수고하셨어요. 와. 제가 냉장고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요. 조금 진행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셰프들 하나하나 이기면서 나중에 최연석하고 붙게 돼요. 그때 제가 이 친구는 꼭 이겨야지 하면서 한 게 이거예요. 경쟁육사. 민란에 예약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저 300톤까지 걸어봤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수월해요. 저기 목란은 괜찮겠지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평상시보다 매출이 한 3분의 1은 떨어졌어요. 자, 이제 이거 끝났고요. 이거 열숙주나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너무 뒤치시면 식감이 없으니까 살짝 그냥 뒤치시고 찬물에다가 빨리 헹궈 주시면 돼요. 그리고 쌈 싸먹을 때 생으로 볶아 먹는 게 있어요. 제가 중간에 되게 힘들었었던 게 사실 냄새를 못 맡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요. 그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음식하는 사람이 냄새 못 맡는 게 어떡하나. 그래서 힘든 시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잘 극복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힘든 일은 이제 되게 쉽게 헤쳐나갈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이제 고기인데 이거 등심이에요. 등심은 대체적으로 보면 비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채를 쓰기가 좋아요.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도 연하니까 사실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쓰는데 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는 뭐 관계없어요. 결. 자, 이거를 이제 볼에 넣고 여기 먼저 가열할게요. 기름 좀. 혹시 이거 제일 세게 할까요? 네, 일단. 저희 파워 모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분을 좀 넣어주세요. 이게 전분은 이건 좀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중요하진 않아요. 이 자체를 호화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렇게 살짝 넣고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요 정도 농도면 되거든요. 자, 여기다 그냥 넣어주세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풀어줘.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름채로 그냥 쏟아줘도 돼요. 기름채로 쏟아주고, 여기다 다시 넣고, 여기 이제 파하고, 양파, 팽이버섯, 짜장가루 안에 전분기가 있어서, 얘가 자체가 응고시켜요. 일단 한 3스푼 넣어볼게요. 이렇게 수북히.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짜장면처럼 그 색깔 나와요. 색깔로 모르겠다 그러면 간을 보셔도 돼요. 간을 살짝 물 좀 넣어주시고. 간 한번 보고. 설탕 안 넣어도 되고. 조금. 짰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아, 이게 싸는 요령이 또 있는데. 이렇게 벌리시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래를 막아줘야 돼요. 아래를 안 막으면 밑으로 새니까, 아, 야채를 조금씩 올려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3등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아, 이 경장육살을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길쭉하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길쭉하게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고, 밑에를 꼭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밑에를 접고,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드셔야 됩니다. 예, 여기, 여기 밑에 잡고, 요렇게. 아이고. 여기. 아, 요렇게. 이렇게 잡고 드세요. 네. 예. 예. 그냥 편안히 이제 드시면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꿀팁과 아. 친절하고 차근차근하게 잘 알려주신 아, 이현복 셰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